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? 혀끼 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? 우리 당은 이 국정감사 끝나고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. 자, 김재남 이사장. 옛말에 양반은 곁불을 쬐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. 모름지기 제대로 된 정치인,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이라면은 자신의 가치와 다른 정부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에요.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석비서관이 있죠. 수석비서관하다 한국 원자력 재단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역대 수석비서관이 원자력 재단 이사장 산하기관도 여러 개의 그 규모가 있는데 그런 자리 가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정권 말기에 그 자리 쫄라가지고 녹색 저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가셨어요. 간 사람도 문제지만은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원자력 안전재단이 뭐예요? 원자력 발전을 또 원자력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PPT 한번 보세요. 우리 김재남 이사장 보아요.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보고 판도라는 영화 보고 원전의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원전 탈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. 판도라 보고 탈핵하자 저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. 잘 가라 핵발전소 이렇고 정의당에서도 탈핵위원장했어요. 탈핵위원장 반핵위원장을 한 거예요. 탈핵위원장 탈 원자력 위원장을 원자력 발전 위원장을 했는데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안전재단의 이사장을 내가 자신의 신념에 반해서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그냥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그냥 고액 알바 수준으로 지금 폄하하는 겁니다. 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?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면 밖에 나가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. 탈 원전 해야 된다. 저렇게 피켓 들고 시위를 해야죠. 부끄럽지도 않으세요? 정의당 당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? 응? 이동지 저동지 옮기는 사는 뻐꾸기예요?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. 차라리 혀끼 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?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. 답변 필요 없어요.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?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?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.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? 저는 한 번도 제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탈핵운동하는 분이 탈핵운동하는 분이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인지 신념이 반하는 게 아니에요?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환경 보호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하고 있습니다. 단 한 번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념에 반한 적이 없습니다. 그렇게 답변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다. 앞으로 우리 당은 이 국정감사 끝나고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.